배웠던 것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죠. 오케이,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소리 내고 프루트 프루트 FRUIT 그렇지.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 다음 어떤 틀리든 세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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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쓸까요? S-A-L-M-O-N. 오, 그렇죠. 여기 특이한 점은 L이 소리가 안 나요. 셀몬이 아니고 세몬이야. 세, 스에, 몬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. 뭐라고? 모르겠어요. 모르겠다. 오케이. 그 다음. 드링크. 드링크. D-R-I-N-T. Okay. Drink. 계속해서 Carrot. Carrot. A carrot. 쓰는 법? C-A-R-R-O-T. 그렇죠. A가 A-A-A 어중에 A 됐어요. A. Carrot. 됐습니까? Okay, 그 다음 Mushroom. M-U-S-H-R-O-O-N. Good. 다음 Onion. O-N-I-O-N. O-N. 그렇지. 소리 나는 대로 O-N-I-O-N. 됐습니까? 그 다음 Eat. 쓸 줄 알죠? 이 정도는. 저요? Okay. Is it cold? 모르겠어요. 오케이. Okay. 딱밥 맞으면 되겠고요. 다음 햄버거. Hamburger. H-A-M. M. 그렇지. 햄 썼네. Mm-hmm. 자 선생님 햄버거 스펠링이 어려워서 햄부얼거라고 외웠어요. 햄부얼거. 햄부얼. 부얼. 부얼. 뭐야? 햄부얼거. 됐습니까? 민준이 민준이의 방법을 찾아보세요. 햄 나는 햄부얼거라고 외웠어요. 햄부얼거. 오케이 그럼. There is a mark on the wall. Imagine. Okay. 그럼 쉬운데. 아 참, 이 쉬운데. 이팅. 뭐라고? 이팅. 그래, 이링이지 뭐겠어요, 이링.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. 됐습니까?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.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. 어떤 뜻이 될까는 문장 속에서 결정됩니다. 와우. 그 다음 다음 vegetable. V-E-G-E-T-A-B-L-E. 그렇죠. 선생님 이거 어려워서 베개 테이블이라고 외웠어. 베개 테이블. 됐습니까? 뭐 민준이 민준이의 방법이 있겠죠. 그럼 소프트 드링크. 소프트 드링크. 방법
SOFT. 나머지는 드링크, 아까 틀렸던 이거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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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 그래 뭐 좀 옛날보다 실력이 훨씬 많이 향상된 건 맞아. 근데 5학년이면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될 단어들이야. 왜냐면 네가 학교에서 다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. 안 배웠습니까? 응? 그냥 그런 so-so so-so how are you? I'm so-so. Do you like onions? So-so.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그래. So-so. 그 다음 may not. 됐습니까? May not. You, he may not be a doctor. 그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. 양념씨 may입니다. 그 의사가 아닐지도 몰라. 그 의사가 아닐지도 몰라. He may not be a doctor. 그래서 may not이 아니 미안합니다. 일지도 모른다네요. 일지도 말은 그 의사일지도 모른다. He may be a doctor. 됐습니까? 양념치 들어가는 문장 만들 때 쓰는 may입니다. 일지도 몰라. 그 다음에 마시다 드링크 캐럿, 머쉬룸, 어니언, 잇. 그 다음에 이게 먹는 것 습관이고 습관부터 먼저 하면 습관은 habit. 됐습니까? 그래서 식습관은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이니까 먹다 말고 먹는 것. Eating habit. 식습관이 뭐라고요? Eating habit. 그 다음에 감자튀김은 프랑스식으로 튀기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식의 란 뜻의 프렌치. 그 다음에 튀김 들 fries, 프렌치 fries. 그러니까 프렌치 fries. 그럼 아까 전에 나왔던 may not. 일지도 모른다 라는 양념씨는 may, 아닐지도 모른다는 양념씨 뒤에 not 집어넣어서 cannot, will not 만드는 것이 may not. 그 다음에 건강하는 healthy. 조심해야 될 건 에 소리가 EA가 E나 에 중에 에 됐다는 거. 해, 을 하고 혀를 살짝 무니까 TH 나오고 E 소리 붙여주고 Y, healthy. 그러면 healthy food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란 뜻이야. 건강에 좋은 음식? Healthy food. 됐습니까? Healthy. 그 다음에 맛이 나다, 맛을 보다, 맛은 taste. Taste. 조심해야 할 건 테이 소리를 A가 내 이름을 불러서 taste. 소리 안 나는 E. Taste. 그 다음에 다른 건 other. 됐습니까? 자 이렇게 많이 모르고 있으면 문장에서 어려워집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.